1761년 1월 경희궁에서 어느 한 여인이 남편을 손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조선 사도세자의 후궁 빙혜입니다. 오늘은 사도세자의 후궁 빙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빙혜의 본명은 박빙혜이고 출생연도와 본관은 미상이며 경빈 박씨 또는 수칙 박씨라고 불립니다. 빙혜는 궁녀 출신이고 인원왕후 김씨의 친박라인이었다고 합니다. 사도세자는 의붓할머니 인원왕후의 궁녀인 빙혜를 좋아해 취했으나 영조는 우전 어른의 라인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여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원왕후가 승하하자 사도세자는 1757년 9월에 빙혜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았지만 이 일은 국싸움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영조가 심하게 꾸짖고 빙혜를 출궁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빙혜를 화원옹주의 집에 숨겨두고 다른 궁녀를 가짜 빙혜로 만들어 대신 출궁시켰으며 이후 화원옹주의 집에 출입하면서 빙혜와 몰래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조가 자신을 속이려고 했던 이 사실을 알고 빙혜를 다시 내치려고 하자 사도세자는 양정합 우물에 뛰어드는 자살 소동까지 벌였습니다. 사도세자는 빙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서 빙혜를 지키고 자신의 여자로 만들고 싶었을까요? 빙혜는 종육품 수칙이 되었는데 양제나 양원 같은 세자의 후궁으로서의 분계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취급은 세자의 후궁이었습니다. 즉 승은 상궁 같은 위치였죠. 시아버지 영조에게는 자식을 낳고도 같은 세자의 후궁인 양제 임씨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영조가 사도세자의 후궁들은 전원 예외 없이 싫어했지만 궁녀 출신의 자식을 낳은 것까지 똑같은데 빙혜는 아예 정식으로 후궁 봉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양제 임씨를 동정했던 사도세자의 세자비는 혜경궁 홍씨도 빙혜는 좋게 보지 않았는데 사도세자가 꾸며준 빙혜의 방을 아니 갖춘 세간이 없더라 라고 묘사하는데 성격에 대해서도 그것의 됨됨이가 요악한지라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혜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서 사도세자가 빙혜 때문에 내수사의 돈을 가져다가 펑펑 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빙혜의 화려한 방은 전부 내수사의 돈으로 꾸며진 것이고 이 일이 알려지면 영조가 또 사도세자를 쥐잡듯이 잡을 게 뻔했기 때문에 혜경궁 홍씨가 빙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경궁 홍씨의 기록에 나온 것처럼 사도세자가 그리 대수롭게 굴만큼 총애받았던 빙혜의 최후는 비극적이었습니다. 의대증이 심한 세자에게 옷을 갈아입히려다가 발작을 일으킨 세자에게 폭행당하다가 심지어 살해당하는 궁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세자의 옷 시중은 부인 혜경궁 홍씨가 맡았지만 그녀도 다른 일로 세자가 던진 바둑판에 얼굴을 맞고 눈이 빠질 뻔하는 등의 여러모로 시끄러워서 빙혜가 옷 시중을 들게 되는데요. 결국 빙혜는 1761년 1월 사도세자의 옷 시중을 들던 중 의대증이 도져버린 그에게 맞아 죽고 맙니다. 야사에 의하면 이때 사도세자는 빙혜를 폭행해 죽인 걸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빙혜가 낳은 당시 갓 돌이 지난 아기였던 아들인 은전군도 연못으로 던져버렸는데 다행히 의붓할머니인 정순왕후의 측근이 호위병들이 구해내서 익사를 모면하고 간신히 목숨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록 영조는 비천한 궁녀 출신의 며느리 빙혜를 못마땅하게 여겼으나 빙혜의 성품만큼은 좋게 본 모양입니다.
사도세자가 빙의를 살해한 일에 대해서는 다들 쉬쉬했기에 영조는 이를 알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경원의 고변을 통해 영조도 사도세자가 빙의를 살해한 사실을 알자 왕손의 여미를 네가 처음에 매우 사랑하여 우물에 빠진 듯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하여 마침내 죽였느냐. 그 사람이 매우 강직하였으니 반드시 네 행실과 일을 가나다가 이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라며 사도세자를 꾸짖었다고 합니다. 훗날 사도세자의 적자 정조가 즉위한 다음에도 빙해는 안타깝게도 품계가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빙해는 고종 때에 가서야 제대로 된 후궁 봉작을 받았습니다. 1901년에 사도세자가 장조로 추종된과 동시에 빙해도 경빈으로 추종됩니다. 후생으로는 아들 은전군과 딸 청근온주가 있습니다. 한편 이진왕고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경빈 박씨가 맞아 죽을 때 아들 은전군은 사도세자의 칼에 맞고 연못에 버려졌는데 은전군은 연꽃 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서 어릴 때 이름이 하엽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녀 사후 그녀의 자녀들은 아마 상궁들이 길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녀들의 일생도 어머니처럼 부루했다고 합니다. 은정군은 역모에 휘말려 이복형인 정조에 의해 20살 때 사사당했고 청근홍주는 사도세자의 자식들 중 가장 장수했으나 슬하에 자녀를 두지 못해 입양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세자의 총애를 받아 그의 후궁이 되었지만 결국 사도세자의 손에 맞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여인 빙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